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8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빠져나갔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과 채권 투자 자금을 합한 증권 투자 자금은 37억 8천만 달러 감소하며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. 채권 시장으로는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이어졌지만 규모가 줄었고 주식 시장의 자금 이탈 규모는 커졌습니다. 지난달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 규모는 42억 6천만 달러로 4월 말 환율 기준 약 5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. 한은 관계자는 주식자금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강화 전망,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순 유출이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.